코너는 되게 많이 봤어요. 어떤 코너를 좀 기억나나요? 저는 아무래도 달인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김병만 씨가 그 코너 통해서 진짜 달인 됐잖아요. 생활사투리. 생활사투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경상도요? 내 알라도. 내 알라도. 뭐니 뭐니 해도 시청률의 제왕이 가장 재밌지 않았을까요? 시청률의 제왕. 개그 콘서트 하면은 정말 수많은 코너들이 생각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시청률의 제왕이 떠오릅니다. 순간 시청률 22.9%를 기록하는 뜨거운 사랑을 받은 코너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죽어가는 시청률도 살리던 박 대표, 박성광 씨가 많이 떠오르네요. 기자들이 꼽은 개그 콘서트 코너 1위, 시청률의 제왕, 보시죠. 야, 긴장돼!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대표님, 개콘은 어쩐 일이세요? 뭐 어쩐 일이야? 시청률 난리 났다 그래가지고 이거 왔지 뭐, 이거 어떻게 해?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내가 시청률 올려줄게. 내가 바로 시청률의 제왕 누구? 박대표! 어쨌든 우리의 고마운 PPL은 뭐야? 아, 간접 광고 클렌징 품인데요. 저희 코너에 들어갈 구석이 없을 때. 알겠습니다. 자. 개콘 마지막 녹화만 남겨둔 개그맨들의 심정을 담은 코너. 레디! 액션! 잠깐만요. 가라!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웃겨 보자. 감사합니다. 맛있겠어요? 아, 저기야. 응? 자기는 왜 맨날 똑같은 티만 입고 다녀? 어? 아닌데? 나 이거 어제도 다른 거고 오늘도 다른 건데? 나 맨날 똑같은 티 입잖아. 프리티! 뭐야! 자기 귀여워 죽겠어. 와,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네. 야, 이렇게 해서 인마 시청률 오르겠니? 자극적으로 세차 몰라보자. 자기도 왜 맨날 같은 티만 입어? 속마음! 너 그지냐? 너 그지 새끼냐고. 그지 새 그거 하면 안 돼요. 왜 안 돼? 다른 코미디에서는 그 다 하던데. KBS는 안 돼요. 아, KBS는 다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웃기라는 거야? 손발 다 묶어 놓고 어떻게 웃기라고! 너 다 안 되는데, 다 안 되는데! 아, 해봐봐, 어떻게 했는지 뭐 해봐봐, 해보자. 이 그지 녀석아! 더러워, 좀 벗어! 알았어! 나 못하겠어요! 야, 뭐 저런 개그맨을 뽑았어, KBS는 또 왜? 왜 할 줄 모르네! 야, 다시 바꿔, 그러면. 괜찮은 개그맨 바꿔! 제 좋아, 제 좋아. 나 좋아. 자기 왔어? 아, 좋다. 자기야,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그치? 그러게. 하늘이 너무 예쁘다. 너처럼. 왜 쟤는 맨날 멋있는 척을 하는 거야, 나와가지고. 멋있다는 게 안 되겠다. 야, 개그맨이 임마. 톤이 없잖아, 톤이. 아, 하늘색이. 캐릭터! 노랗다고! 네 얼굴도 노랗다고! 좋아! 잘 살린다, 야! 살리네! 이거 좋다, 잘 살린다! 그렇지! 받아! 받아줘야지! 받아야지! 이거 어떻게 받아? 받아! 야, 이 신이 개그맨아! 그만아! 죄송합니다! 야, 이 신 인연을 기회 줬을 때 그때 잘했어야지! 죄송합니다! 기회를 줬을 때 받아 먹었어야지! 죄송합니다! 바꿔! 야, 베테랑 바꿔, 베테랑! 예, 알겠어. 기회 줬을 때 받았어야지. 아유. 아, 좋다. 분위기 좋다. 어우, 이뻐. 우리 남이 하려고. 아, 좋아. 하지 마. 맞네, 맞네. 아야야야. 다른 거 해봐. 하지 마. 아야야야. 하지 마.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저거밖에 없어. 시청 떨어지잖아, 이거. 네. 안 되겠다. 좀 자극적으로 가보자. 자기야, 왜 그래? 나 임신했어. 오! 자기야, 그게 정말이야? 남자 쓰레기! 그러니까 조심 좀 하라니까. 아, 좋아한다, 좋아해. 나는 애 못 키워. 쌍둥이야. 나 쌍둥이 보란듯이 잘 키울 거야. 쌍둥이를 언제 키워? 다 컸다! 아빠!
쟤는 발전이 없어. 14년째 똑같은 거 하고 있잖아 저거. 야 그럼 쌍둥이 가지고 안 돼요? 새 쌍둥이 내야지. 아, 새 쌍둥이 할 개그맨이 없어요. 네가 내가 새 쌍둥이요. 원래 닮았었어. 입맛이 확 돌기 전까지 가. 음악 주시오. You know what I'm waiting for. 이제 아빠가 좀 열심히 할게. 우리 같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자. 아빠! 야, 이 데뷔 끝나면 안 되지. 이게 안 되겠다. 막자 그럼 가보자. 여보, 나 할 말 있어. 아, 뭔데? 사실 가정사. 얘들 네 애 아니야. 걱정지 안 닮았더니 같이 아빠. 그래서 얘네들의 친아빠가 도대체 누군데? 친아빠 투입! 와! 와! 유행어 해! 유행어 돌아가 감사합니다. 원나 두아스리 잡포 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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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카노 와이 카노 아메리카노. 너는 막장에 어울리니까 막장 보여줘. 여보, 얘들아, 아빠. 내가 니들 친아빠다. 아빠가 돈 많이 벌어왔어. 용돈 줄게. 아유 내 새끼들. 감사합니다. 아유 내 새끼들. 기억 상실. 도둑 놈의 새끼다. 이 새끼들. 내 돈. 도둑이야. 도둑이야. 이 새끼들. KBS에서 그 새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야 마지막에 마음껏 다 되긴 냈더라 그냥 좀. 새끼들. 좀 꺼져버려 새끼들. 죽어. 내가 생판 모르는 새끼들을 죽였어. 안 되겠다. 도망가야겠다. 시영이 돌아온다. 아들아. 아유 상호야 상미야. 아유 태원아. 아유 어떡하냐. 여기서 스릴러로 가보자.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사이코패스. 목격자가 있었네. 그럼 죽어줘야겠어. 내가 사람을 죽였어. 여기서 반전. 이제 우리 사랑을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 행복하자. 진짜 하자. 자 여기서 뷔페를 가자. 자기야 우리 다 입고 새 출발하자. 근데 나 너무 무서워. 우리가 사람을 죽였잖아. 괜찮아. 과거 따위 다 치워버리면 돼. 우리 쟤 깨끗이 씻을 수 있다고. 어떡해. 지금이야. 개콘 클렌징 폼으로. 이 클렌징 폼은 보성에서 직접 재배한 어린 녹차 추출물을 이용해서 아주 순하지만 부드럽게 모공 속을 침투해 완벽한 새 안녕을 자랑한다는 에센스 핫 인싸템이라고. 자 빨리 우리 인터넷으로 구매하자. 이게 뭐 하는 거야? 나! 갑자기 왜 때려? 지금 오프라인 매장으로 구입하면? 원 플러스? 원을 드려요. 어머! 대박 사과! 오케이 여기까지! 그동안 고생했다 개콘서트!